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요. 어느덧 시행을 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네.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서 무리한 일을 시키고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네, 최근에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꽤나 많이 일어났었죠. 네, 우선 그 경주시청에서 일어난 경주시청 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요. 네. 그 관계자들이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에게 가한 상습적 가혹행위 사건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입주민 폭행과 협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분도 있었습니다. 또 익산의 한 공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분이 2년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를 하다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네. 법이 시행되고 1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개선 성과와 보완 문제까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1년 전에 이런 일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좀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난 1년간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장인의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네.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괴롭힘의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25%, 업무의 강요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돌림과 폭행, 폭언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됐는데 현장의 변화 체감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사 대상을 세부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직장 갑질의 사정이 보다 선명해지는데요. 직장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이렇게 느낀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자들은 갑질이 크게 줄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형태가 불리할수록 또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대부분 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현재 법이 있잖아요. 실제로 신고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갑질을 신고한 비율 뭐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가운데 참거나 모른 척했다 이런 답변들도 대부분이었는데요. 무려 62.9%나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또는 2차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을 참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중에서 현재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하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인 이하의 사업체나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또 괴롭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매번 녹취를 하거나 목격자인 동료들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을 입증하기 쉽지가 않고 또 네. 인명신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신고를 좀 어렵게 만들고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인권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관행처럼 좀 갑질 이런 게 이어져 왔어서 이걸 아예 근절하려면 예방 교육이 선행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 갑질 119 조사에 의하면 예방 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은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 이와 달리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만 같은 응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좀 더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배려를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온라인 갑질 이 단어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온라인 갑질. 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상사가 온라인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면이 익숙한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생활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요, 자택에 있으면 상사도 느슨해져서 부하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1대1 화상회의는 주변의 눈길이 닿지 않아서 특히 온라인 갑질이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되게 예상 외의 이야기인데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직접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늘어나는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니까요.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요, 재택근무로 인한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보험 상품까지 최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재택근무 중에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뉴워드 온라인 갑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해온 문화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분명한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